안녕하세요, 리치콕입니다. 요즘 마트에 가면 시금치가 정말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시금치 맛은 겨울에 가장 좋잖아요. 오늘은 이 맛있는 제철 시금치 하나로 일품 요리가 되는 시금치 참깨 소스 무침 만들어 볼게요.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. 기대하세요. 자, 시작합니다. 먼저 시금치 데쳐볼게요. 리치국은 저수분으로 데칠 거예요. 팬에 물 반컵 넣으시고요. 인덕션 10단으로 가열해주세요. 보세요. 바로 끓죠? 요 물에다 시금치를 볶아서 데칠 건데요. 끓는 물에 푹 담가서 데치는 게 아니어서 겨울 시금치의 단맛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. 데쳐진 시금치의 수분은 팬에서 꾹 짜주시고요. 여기에 깻잎을 넣고 뜨거운 시금치의 열로 깻잎을 데쳐주세요. 이렇게 하면 깻잎 향도 더 진하고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요대로 펼쳐서 한김 식혀주세요. 찬물에 헹구지도 않기 때문에 수용성 영양이 살아있어서 시금치가 훨씬 더 맛이 있어요. 더 맛이 있다는 건 영양이 더 많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. 자, 오징어는 껍질을 벗겨서 가로로 반 썰어주시고요. 몸통 안쪽에 칼집을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야 익었을 때 오징어 모양이 예쁘게 말려요. 새우는 반 갈라서 준비해 주시고요. 자, 이제 손질해둔 오징어와 새우도 데쳐볼게요. 먼저 팬에 양파를 깔고 오징어와 새우를 넣고 뚜껑 덮어서 인덕션 7단에서 가열해주세요. 모이스처 셀 현상이 나타나면 3단으로 낮춰서 2분 정도 더 가열해주세요. 오징어와 새우도 이렇게 무수분으로 데쳐주면 양념 안하고 그냥 드셔도 정말 맛있거든요. 영양이 살아있어서 재료 맛이 다 살아있는 거죠. 데쳐진 오징어는 1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세요. 썰어놓은 오징어 모양도 참 예쁘죠? 자, 이제 참깨 소스 만들어 볼게요. 통깨는 그냥 쓰시지 마시고요. 블렌더나 깨가리에 갈아서 넣어주세요. 자, 여기에 설탕, 소금, 마요네즈, 참기름을 레시피 분량대로 넣어서 참깨와 잘 섞어주세요. 자, 이제 여기에 데친 오징어와 새우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. 소스는 반만 쓰시면 돼요. 자, 다 무쳐지면 요건 다른 볼에 옮겨 놓으시고요. 이제 남은 소스에 데쳐둔 시금치와 깻잎을 넣어서 무쳐주세요. 자, 그리고 오징어와 새우를 다시 여기 합쳐서 함께 버무려 주세요. 자, 다 됐는데요. 이제 접시에 옮겨 담아 주세요. 그리고 가장자리에 귤을 예쁘게 돌려 담아 주세요. 평범한 시금치 무침이 정말 근사한 요리가 됐는데요. 저수분으로 데친 재료의 맛이 다 살아있어서 더 맛있고요. 귤, 시금치, 오징어 이 삼합의 조합은 정말 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환상적인 맛이에요. 이번 설 명절 스페셜 메뉴로
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가족들 모두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.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오늘도 리치 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